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드럼쌤, 드러머 김혜곤입니다. 지금 보실 영상은 1.25바 피링 강의 영상입니다. 자, 그래서 강의 영상이 조금 오랜만이죠. 그래서 강의 영상 언제 올라오냐는 댓글도 달아주신 분도 계시는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강의 영상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5박 피린을 본격적으로 다루기 전에 제 교재죠. 피린북의 44페이지에서 1.25박 피린을 다루고 있는데 그 페이지에서 오타가 있다는 것부터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세 번째 박자죠. 3 부분의 리듬들이 전부 다 오타가 났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쿵쿵짜, 짠짜잔, 1-3-4 리듬으로 그려져야 되는데 전부 다 쿵쿵짜, 1-2-3 리듬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44-45페이지까지 세 번째 박자만 지금 보시는 이 악보로 바꿔서 연습을 해주시고 뒷부분에 있는 한 박자는 제대로 되어 있으니까 세 번째 박자와 네 번째 박자를 합쳐서 보시는 대로 연주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다음 출력 때 제가 좀 수정을 할게요. 자, 그래서 1.25박 피린이 뭐냐 라고 보시면 제 강의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한 박자, 두 박자, 네 박자 피린 이런 것들을 많이 보셨죠. 한 박자 피린 플러스 0.25박자 피린을 1.25박자 피린이라고 하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한 박자 피린 앞에 왼손 16비트 엇박 하나를 더 집어넣는 연주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박자 피린이 뭔지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여기 링크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먼저 보고 와주시면 되는데 오늘 배우실 이 피린은 중급자 이상 정도에게 조금 추천을 드리긴 합니다. 자, 어쨌든 한 박자 앞에다 16비트를 넣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3, E, N, DA 부분에 넣게 되는데 요게 이제 16비트 음표 하나죠. 그래서 이 16비트 하나가 0.25박인데 왜 0.25냐면요. 또 설명드리자면 4분 음표 하나가 1이죠. 그래서 한 박인데 한 박을 반으로 나누면 0.5가 되고 8분 음표가 되죠. 2분의 1이 되는 거고. 그죠? 이 8분 음표를 또 반으로 쪼개면 16분 음표가 되는데 이게 0.5의 반이니까 0.25고 이게 4분의 1등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비트 하나가 0.25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 또 음표 강의 남겨놓도록 할 테니까 또 보고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 E, N, DA 부분에 넣는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기본 리듬은 2번 리듬이죠. 쿵쿵 따 리듬에서 쿵쿵 짜. 여기가 3, E, N, DA죠. 쿵쿵짜, 쓰리 엔다. 여기에 엇박을 하나 집어넣고 그 뒤에는 한 박자 피리는 일단은 가득 채워서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원, 투, 쓰리 엔다. 플러스 한 박. 연결. 이렇게 연주가 되는 게 바로 1.25박 피린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길 바라고 이 피린을 넣으면 굉장히 좀 리드미컬해집니다. 그래서 16비트의 느낌이 나는 피린이 되기 때문에 좀 멋있죠? 그래서 중급 이상자의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테크닉이니까 배워두시면 되겠는데 방금 보신 피린을 한번 메트로 맞춰서 한번 더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보신 것처럼 한마디 기본 리듬, 한마디 피린 들어가는 패턴 한마디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 그죠? 자, 지금 보시는 게 1.25박피린의 가장 기본적인 패턴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응용이 들어가야 되겠죠? 뒷박, 그러니까 한 박자를 조금 응용을 해서 연주를 해보도록 할 텐데, 뒷박을 3 and da, 그 다음에 스며 스며 탐 탐 플로 탐으로 이렇게 가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그 다음 응용은요, 뒷박을 스네어 1번 탐, 2번, 2번 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그 다음 응용으로는요, 역시나 포 부분 뒷박자를 스네어 1번 플로어 플로어 탐. 요거 정말 정말 많이 사용을 하는 한 박자 필인이죠. 여기서 이제 0.25박 추가. 네, 요렇게 되니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한 박이랑 0.25박이 추가가 된 느낌이 다르다라는 거, 여러 가지 뭐 보시면서 이해되셨을 겁니다. 요거랑 느낌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런 느낌을 쓰고 싶을 때 요 피린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뒷박자 기본 리듬 자체를 바꿔볼게요. 가득 채운 리듬이 아니라 싹가뚱 1, 2, 3 짠짠짠 요 리듬을 넣어서 또 역시나 1.25박 피를 넣으면 요렇게 되죠. 마지막 16비트 하나만 빼면 되니까. 네, 요것부터 한번 메트로놈 맞춰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 다양한 템포에서 연습하시고요. 저는 시간 관계상 한 템포, 두 템포 정도만 보여드리는데 굉장히 다양한 템포에서 할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요 기본 리듬 가지고 뒷박에서 또 응용을 해보도록 하자면 싹가뚱으로 가는 거죠. 네, 요 필인 정말 정말 많이 쓰는 필인이죠. 제가 이제 밴드 할 때 보컬 형님이 야, 그 필인 좀 그만할 수 없냐? 약간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그만큼 드러머들이 많이 쓰는 필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1.25박으로 또 추가를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손 16비트 업박 넣을 때 이것도 타이밍이 조금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 할 수 있거든요. 역시나 정확한 16비트 타임 안에 3 and da에 넣을 수 있게 주의하시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죠. 아까 전에 제가 왼손 엇박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린 거는 이제 빨리 한다. 이렇게 넣으면 왼손 엇박이 너무 빠른 거고요. 너무 늦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너무 늦죠. 그래서 짝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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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안에서 정확하게 넣어달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또 응용은 싹가뚱을 탐이 아니라 플로탐으로. 자,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다면은 싹가뚱에서 마지막 응용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이것도 정말 정말 많이 쓰는 싸뚱뚱 스네어 1번 탐 플로어 탐으로 가는 이렇게 가는 패턴이죠. 이것도 메트롬 맞춰서 천천히 정확하게 연습해 볼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고요. 제가 앞에서 계속 보여드렸다시피 이거를 리듬 중에 1.25박 피리를 넣어도 되지만 이제 곡을 완전히 시작하거나 여러분들의 브레이크로 잠깐 연주를 멈추고 난 후에 피리만 먼저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죠. 이렇게 넣는 경우도 있고 리듬 중에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을 하고 적재적소에 넣을 수 있으면 되고 방금 보여드린 이 피리는 산타나의 Just Feel Better, Better라는 곡에서 브레이크한 부분에서 한번 들어보면 이 연주와 똑같은 피리를 넣거든요. 제가 시간이랑 그 링크 남겨두도록 할 테니까 자, 싹가뚱 응용은 여기까지만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너스를 보여드리자면 짠짜자 한 박자 피린에서 기본적으로 계속 나오는 짜가짜가 싹가뚱 짠짜자 마지막 세 번째 짠짜자 피린을 역시나 1.25박 0.25박을 추가해서 넣으면 이 피린에서 이 연주도 은근히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도 메트로 맞춰서 보여드릴게요. 셋. 이렇게 되고요. 지금은 느리게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조금 템포를 올려서 하면은 또 굉장히 또 다른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같은 패턴도 템포에 따라서 느낌이 좀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다양한 템포에서 연습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연습이 되신 분들은 이 피린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에 넣으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곡에서는 오늘 연주한 이 기본 리듬과 다른 기본 리듬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연주하고 싶은 해야 되는 기본 리듬에다가 오늘 배운 이
1.25박피린을 자유롭게 넣으실 수 있게끔 또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또 뭐 바로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또 이것도 하나씩 또 연습을 또 하면 좋겠죠. 가장 쉬운 건 사실 1번 기본 리듬에서 연습하는 게 제일 간단하겠죠. 그래서 1번 기본 리듬 쿵치따치 쿵치따치에서 1.25박피린을 넣어보도록 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죠. 베이스 드럼 패턴은 바뀌었지만 피린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기본 리듬 플러스 피린 이 두 개를 섞어주시면 되는데, 주의하실 점은요, 피린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 리듬을 잘 연주를 해주시는데 피린이 나오는 마디부터 킥 패턴이 또 갑자기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피린을 넣기 직전까지는 앞에서 연주하던 기본 리듬을 그대로 똑같이 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거 주의하시면서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또 한 가지 주의사항이고요. 자, 그렇다면 1번 피린에서 또 역시 클릭에 맞춰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본 리듬에서 또 1.25박 피린도 다양하게 넣을 수 있게 연습하시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는 1번 리듬 방금 했고 2번 리듬은 앞서서 또 했으니까 그 다음에 3번 리듬 참고로 1, 2, 3, 4번까지 할 텐데 이 숫자는 그냥 제 마음대로 붙였습니다. 근데 좀 많이 쓰는 패턴이죠. 3번 리듬 발라드 패턴이죠. 2M부터 이 패턴인데, 여기서도 똑같이 1.25박피린 넣을 수 있게 앞에는 리듬을 타이트하게 똑같이 가질 수 있으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네 번째 박자까지 그대로 갈 수 있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갈 수 있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4번 리듬에서 똑같이 역시나 1.25박 피린을 넣을 수 있게끔 연습을 하셨다면 이렇게 되는 거죠. 4번 리듬은 일명 고고 리듬이죠. 네, 이런 분류법을 좋아하진 않지만 어쨌든 쿵딱 쿵쿵딱. 자, 역시나 1.25박 피린 메트로 맞춰서 넷. 이해되셨죠? 그래서 기본적인 8비트만 말씀드렸는데 16비트 리듬 뭐 상관없습니다. 거기서도 똑같이 넣을 수 있게 자유롭게 넣을 수 있게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마치기 전에 오늘 배운 이 테크닉을 여러분들이 언제 연주를 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도 내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거는 음악을 많이 들으시고 프로 드러머들은 어떻게, 언제 사용을 하는지, 어떤 분위기에서 사용을 하는지 그런 것도 직접 보셔야 되고 직접 넣어보시면서 괜찮네, 멋있네, 아 별로네 약간 이런 것들은 경험치를 쌓아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만약에 교회 반주를 한다 혹은 오브리를 한다,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틀어놓고 연주를 한다, 연습을 한다 그런 상황에서 한번 넣어보시고 한번 직접 한번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의 단어, 어휘가 되는 거거든요. 꼭 시도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겨주시면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고요. 고니드럼.com으로 오시면 더 많은 강의 영상이 있으니까 멤버십 가입해 주셔서 시청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또 공지를 했듯이 에어클래스에서 드럼 입문자를 위한 강의가 오픈이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좋은 커리큘럼으로 또 준비를 했으니까 거기서도 또 드럼 시작하시는 분 혹은 기초가 드럼 연주가 정립이 안 되어 있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아주 좋으니까 에어클래스에서도 영상 봐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